사회혁신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 소일앱 교육팀으로 있는 최지원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생기발랄한 대구 청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회사에서 에너지가 넘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많이 웃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저는 곧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리빙랩 교육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기존에 했던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교육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회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참여자분들이 읽을 수 있게끔 안내서를 제작 중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또는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슬슬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깎아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사과 잘 깎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범교 씨, 사과 깎는 것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이렇게 출출하면은 사과나 뭐 다과 또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복지가 있습니다. 네. 팀장님, 사과 빼달았어요. 사과 드시고 왔어요. 저희 교육팀 팀장님이십니다. 예쁘시죠, 아주? 아무 말 안 하고 찍기. 대표님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아, 네. 저는 지금 네,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소통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리지 한 30분 정도를 사용해서 2층 다운마그레에서 쉬다가 오려고 합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QR 체크랑 또 온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뭐 요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아주 편해요. 벌써 잠들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안녕. 3층 다운나그레에서 쉬고 왔더니 훨씬 깨끗한 것 같아요. 이제 곧 퇴근할 텐데 퇴근하기 전까지 보풀을 받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연 근무제로 인해서 일찍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할 줄 알았는데 일이 다행히도 빨리 마쳐서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할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저는 원래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었고요.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합창단을 들어가게 되면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저처럼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나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래를 통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짧은 노래 실력을 통해서 버스킹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건 좋아하지만 처음에는 제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지역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 처음에는 낯가림도 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또 그들이 하는 말의 방식, 언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다 보니까 표현법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민분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이제 2000년도를 기획하고 있는 중에 참여자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하면서 선생님 이번 2000년도 사업은 언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와, 우리 사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활동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 주셨구나 싶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보람되고 우리 회사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가장 열정적인 것 같고 전문 지식을 쌓으려고 다시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관련된 선택을 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하지만 스스로의 한 선택을 조금 믿고 의지해보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다섯 글자로 나다움 발견 이렇게 규명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무작정 부딪혀보고 닥친 일을 처리해보고 이런 부분에만 급급했다면 10년 후의 내 모습, 20년 후의 내 모습을 좀 기대해보고 어떤 나의 부족한 모습을 키워야 하는가 또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좀 성장시키고 싶어서 나다운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